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배울 때에 성령에 대한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스킵 지나쳤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는 바의 고백은 우리 성령께서는 주되시고 로드 주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일은 감사주일이었죠. 우리의 감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하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 과할 정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좀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최대한 감추시는 분이셔요.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오셨는지 아닌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아닌지 솔직히 우리 사람은 도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좀 미련하기도 하고요,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성령 충만에 대하여 또는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현상 등등들에 대하여서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 하게 되면 참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아주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실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제목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제목이고요, 또 설교 내용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의 설교가 사실은 아니고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4세기, 그것도 4세기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카파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도 카파도시아 지역이 있죠. 카파도키아. 거기에 카이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교회의 감독 생활을 하셨던 바질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설교인데 못 들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감사주일이 지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는데 먼저 이분의 설교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4세기에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 선물로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으로서는 인정했지만 성부와 성자, 곧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으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그들 자신의 구원도 위태롭게 하고 교회에도 큰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힘있게 증거했던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바질 감독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인정되어서 이 베질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릿이라는 위대하다는 그런 이름을 또 명칭을 붙여서 대바질, 베질 더 그릿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4세기로 좀 시간, 그 타임머신을 타시고 우리가 함께 아주 먼 시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지만 그곳을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좀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했던 설교로 들어가 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쉼없이 우리 마음에 늘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바로 이 점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모시며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다가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하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참된 실제로부터 벌써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버렸고 더욱이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조차도 충분하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참된 실제의 고귀함에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조차도 제대로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우리 말의 빈약함으로 깎아내리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만큼 보배로운 분으로 말하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합니다. 경건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방식에서 우리는 사실 서로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눈이 먼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능력에서는 더욱더 부족하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먼지와 채라고 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혀의 둔함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귀가 참 지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다 열려 있고요. 교회는 그런 가르침 듣기를 계속해서 열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능한 정도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 시간 한번 힘을 다해 주목해서 바라봅시다.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경건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모든 말들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의 위대함을
참으로 마음 어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천사의 말들, 천사장들의 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조차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거나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몸에서부터 먼저 좀 자유로워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각적 시야로부터 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뒤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다도 떠나서 한번 공중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일상의 시간들, 계절의 변화들, 그리고 이 지구의 움직임을 지나서 계속해서 올라가 보십시다. 대기권 위로 올라가고 별들과 별들의 그 경이로움, 그리고 별들의 조화로운 질서, 그것들의 엄청난 규모와 움직임, 우주 세계에서 무리를 짓기도 하며 흩어지기도 하는 그 은하계들까지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의 찬양들, 천사장들의 위엄들, 권세의 영광들, 보좌의 뛰어남, 그리고 권세들,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올라갔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또한 모든 창조된 그 질서들을 초월했고, 그런 다음 여러분의 생각을 이런 것까지 넘어서 들어올린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성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하신, 고통을 모르시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시며 어떤 것과도 섞여지지 않으시고 나누어지지 않으시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능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고 탁월한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선하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 독특한 아름다우심,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게 정말로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는 창조되지 않은 본성을 지니시고 모든 영광 위에 뛰어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위엄과 함께 본질적으로 선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뿌리이십니다. 그러하신 아버지로부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나오셨으니 지혜요, 권능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아들, begotten son,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존재하시지만 우연히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 이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누구에게 소유되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만들어진 어떤 것도 아니고 그분이 바로 창조자이심으로 피조물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변함이 없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아들도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른 말로 해서 경이로운 그 영광이 아들신 그분에게 어떠한 선물이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께서 본래부터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신성의 위엄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는다는 것이 창조된 세계에는 적합한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에게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원래부터 소유하십니다. 독생자로서 그분은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늘 품고 계십니다. 아들이라는 그 명칭이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본성을 공유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분은 피조물들처럼 어떤 명령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본성으로부터 나오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즉시로 그분과 연합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성부와 함께 선함과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참으로 그분이 자신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 형상이요 표상이신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복음서를 대할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육신되심을 근거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분이 관여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나는 나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분이 나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을 독생자의 그 신성을 훼손할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인간 상황으로 내려오신 그것을 전능하신 분의 위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낮아지시고 겸손한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욕망들로부터 순결해지고 모든 피조세계를 뒤에 남기고 그리고 마치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물 위로 올라오기 위해 수영하는 것과 같은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들이 계신 그곳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 거기서 성령님을 볼 것입니다. 성령님 역시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생명되심에 관한 모든 것을 본질상 본래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을 하나님의 선한 영이라 의로운 영이라 그리고 거룩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성령님이 없던 것을 획득하게 되었거나 구에 우연히 덧붙여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열이 불로부터 그리고 밝음이 빛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역시 거룩함, 생명을 주심, 선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이 성령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복된 본성 가운데 말이지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피조물들과 함께 계수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여질 뿐입니다. 그분은 한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수 피조물들 가운데 결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이시고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도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격에 맞는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섬기는 영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질서 위에 높이 계신 분을 창조된 질서 안에서 찾고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거룩함을 받는 것들의 수준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천사들과 천사장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분배되어지고 다른 것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참여된다 해도 성령님은 그분 안에 참여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코 작아지거나 축소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은혜를 모든 것에게 부어주시지만 결코 그분 안에 참여한 것들로 인해서 증가되지도 않으십니다. 반대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마치 태양이 다양한 물체들에 비춰지고 그리고 이러한 물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된다 해도 그 태양이 결코 참여하는 물체들에 의해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역시 성령님도 모든 것들에게 그분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작아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채 완전하게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왕들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치료의 은사 가운데 활동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위로부터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믿는 세례를 받아주셨을 때에 그를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마태입니다. 그분이 어부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신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회개하는 박해자를 발견하셨을 때에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요 믿음의 설교자요 택함받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부요해지며 말에 능하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가 병든 자의 병을 몰아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했습니다. 은도 금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건강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저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구걸하는 자로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베드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구걸하기를 멈추었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세상 지혜가 깨닫지 못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어떤 곳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 각자 안에 충만히 계시고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종으로서 자신의 복들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스스로의 권위로서 은사들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지금 여러분은 4세기 그 바젤 감독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교파를 따지지 말고 장로교회 교인도 감리교회 교인도 오순절교회 교인도 침례교인도 그리고 루터교회 교인도 모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요? 물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못할 이유가 없고 듣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4세기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20세기, 21세기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이 설교를 두 번 들으신 분들도 계셔요. 기억이 없으실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앞으로 또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실 괜찮습니다. 베이질 감독의 이 설교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면에서 일깨워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함께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갑시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을는지 저 자신부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저 그렇게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행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평화와 기쁨이 그리고 영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